이날 발생한 사고 훈련병은 사열 수류탄, 그러니까 실제 수류탄을 투척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다 무조건 앞에다 던진단 말이야, 멀리. 근데 얘가 실 수류탄을 뒤로 던진 거야, 뒤로. 실 수류탄을 뒤로 던진 거야. 그러니까 이걸 그러니까 연습용 수류탄이나 상황 조치로, 자, 호환의 수류탄, 그러면 호환의 수류탄하고 이제 밖에 뛰어나와서 엎드리는 상황 연습하거나, 자, 호박의 수류탄 하면은 그러니까 뛰어나와서 엎드리는 거나, 이러한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실 수류탄을 이놈의 새끼가 그대로 그냥 던져버린 거야. 춥다고 전투복 주머니에 손을 넣으실 겁니까? 아직도 작업용과 훈련용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퀄리티 카이만 택티컬 장갑, 다섯 가지 사이즈로 완벽한 피팅감. 저 캡틴 김상호가 선택한 그 장갑. 오! 정말 신중을 더해 골랐습니다. 엄마! 카이만 택티컬 장갑, 네이버에 카이맨을 검색해주세요. 물론 다 사람들이 빠져있고 이제 거기 안전하게 되고 요번에 수류탄 교정이 잘 되어있어가지고 문제가 없었는데, 실수류탄 가지고 상황조치 하라는 줄 알고 이걸 뒤로 던진거야. 훈련병이 긴장해서 혹은 잘못 던져서 이런 일들은 1년에 한두 번씩 있는데, 이거 훈련부사관이 잘 처치해가지고 사고도 안나고 문제가 안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상황조치 훈련관에 연습용 수류탄을 쓰지 말라고 했답니다. 원래 연습용 수류탄으로 상황조치 훈련을 했는데 이제는 상황조치를 그냥 말로만 해라. 야, 입으로만 해. 자, 호환의 수류탄 이렇게 입으로만 해라. 예전에는 연습용 수류탄으로 호환의 수류탄, 호박의 수류탄 연습을 했는데, 이제는 아, 애들이 연습용이랑 진짜를 구분을 못하는구나. 아, 자, 연습용 쓰지마. 예? 이제 연습용 하지마. 그러니까 여기 훈련 교관은 뭔 말이냐, 이런 바보 한 명 때문에, 이런 말귀를 못 알아듣는 애 한 명 때문에 전체 훈련병들이 연습용 수류탄으로 호환의 수류탄, 호박의 수류탄 연습을 안 한다는 거야. 색도 달라요. 연습용 수류탄은 초록색, 파란색입니다. 실 수류탄은 분용 색깔이에요. 색깔이 아예 달라요. 훈련 때문에 전 훈련병들이 지금부터 연습용 수류탄을 쓰지 말라는 거야. 상황조치 훈련할 때. 이게 얼마나 바보 같냐는 거야. 간부들이 아니 이 한 명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우리나라는 그냥 전쟁 나면 무조건 지는 거야. 병사한테 수류탄 주지 마세요. 수류탄 아예 달라요. 병사한테 수류탄 주지 마세요. 여러분 전쟁 나면 끝나는 거야. 이게 이런 식으로 이 훈련소에서부터 바보 병신을 만들어서 야전으로 보내니, 훈련 소장 자체가, 여기 훈련소에 있는 이 지휘관들 자체가 직무유기다. 직무유기. 이게 말이 되냐 이거야. 말이 되냐 이거야. 내가 이거 실제로 확인했습니다. 사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 새끼가 여기서 던져야 되는데. 자, 던져야 되는데 뒤로 던진 거, 뒤로. 여기 뒤로 던진 거야. 앞에다 던져야 되는데. 호흡 밖에 수류탄 여기 뒤에다 던진 거야. 땅 파인 거 보이세요? 이게 말이 되냐 이거야. 여기서 뒤로 던진 거, 여기서 교관이 야! 하고 이제 얘를 데리고 넘어가서 다행히도 이제 어떠한 부상이나 다치진 않았는데, 여기다 콘크리트가 파인 거 보이십니까? 자, 심지어 여기서 옆에 그냥 1m만 던져도 문제가 안 생기게 만들었습니다. 안전하게 만든 거예요. 술탄 교장은 되게 안전하게 만들었어요. 옛날에는 잘못 던지면 굴러 떨어지거나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아니 이거 잘 만든 거죠. 이거는 안전하게 만든 건데 저렇게 뒤로 던졌습니다. 뒤로. 연습용 술탄을 이용해 실제로 호 밖에서 던지거나 호환에 떨어뜨리는 조치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할 것. 그렇다면 위험예지 훈련은 호환의 수류탄, 호박의 수류탄은 명령에 행동하는 방법만 하고 입으로만. 훈련병이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알고 착각한다고 한다. 이런 실수 안에 한 명 때문에 전체 훈련병들이 훈련을 받고, 전체 훈련병들이 훈련을 받고. 왜? 총 쏘다가 지금 사고 나면 다 총도 쏘게 하지 말지. 왜? 행군하다가 한 명 퍼지면 다 행군도 멈춰버리지. 왜? 아니 이게 뭐냐 이거야. 왜 사격도 그냥 입으로 하지 왜? 이게 말이 되냐 이겁니다. 이런 친구는 요즘에 생각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좀 이게 뭐 부족한 친구들이 있고 그런 친구들 군대 많이 옵니다. 그럼 이런 애들은 군대 못 오게 해야지. 아, 처음부터 뭐가 문제야? 아예 색깔도 다르고 아예 이거 훈련하기 전에 주는 것도 달라요. 연습용 수류탄은 한 손으로 주고 실제 수류탄은 두 손으로 건네줘. 두 손으로. 자, 이렇게 이런 징병 이제 병무청에서 걸러지지 않고 이런 애를 보내면 얘가 야전 가봐. 얘가 야전을 가보라고. 얘 야전 가면 대대장이 어떻게 훈련을 하겠어. 그 야전에 또 지휘 부담을 주겠지. 애초에 우리 부대 이제 더 이상 우리 군대가 아니 좀 걸러낼 사람도 걸러내야지. 이거 그냥 팔다리 달려있고 눈 두 개 그냥 사지 멀쩡하면 그냥 야, 너 괜찮아? 사지 멀쩡하지 않아 심지어. 그렇게 뭐? 병력이 부족하니까 병력에 들어올 수 있는 기준을 낮추면 된다고? 아이고 세상에 이게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아 정말 끔찍하다. 끔찍해. 좀 이따 뒤에 나오는데 K군대가 무너지는 과정이 나오는데.
와, 이거는 어떡합니까? 지금까지 수십만 명이 저렇게 착각해가지고 잘못 던진 적 없는데 한 명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걸 왜 못하게 하느냐, 이게 말이 더 됩니까? 라고 훈련부사관께서 열변을 토하셨습니다. 자, 병영생활, 병영문화 역시 지나친 인권 상승으로 인해서 군기강이 엉망이 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육군훈련소는 더 심각합니다. 작년인가 훈련병이 입대 후 무단으로 흡연하는 것을 지적하자 반말을 하며 대들었다는 뉴스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모 연대에 훈련병은 입대 후 4일간 3회나 고의로 탈영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훈련병은 처벌하지 않고 간부를 징계하려 했습니다. 야, 얘가 탈영했어? 왜 탈영했어? 예? 너 왜 탈영할 때 보면 뭐 했어? 예? 여기 뭐 감옥이야? 여기 교도소야? 야, 이거 간부도 교도관이야? 간부도 교도관이냐고. 아니, 이거 고의로 3번이나 탈영했는데 왜 해당 간부를 징계하려고 그래? 교도관이야? 죄수야 얘가? 탈영한 애를 징계하고 처벌하고 얘를 감옥에 보내든가 해야지. 이거 어떻게든 문제 안 생기게 하려고 3번 탈영했으면 감옥을 보내야죠. 근무 이탈죄로 해서. 근데 어떻게든 이것도 처벌 안 받고 언론에 안 나오게 하려고 애쓰는 똥꼬쇼 하는 걸 보면서 다들 간부들이 혀를 차는 거죠. 이러니까 간부들이 전역을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간부들이 전역하고 이러니까 간부들이 후배들한테 군대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3번이나 탈영하는 걸 왜 못 막았느냐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인력난으로 중대마다 평균 소대장 3명, 부소대장 1명이 있습니다. 224명의 훈련병이 풀티오인데 소대장 1명이 관리해야 되는 인원이 7, 80명입니다. 분대장은 중대 16명이 있어야 되지만 이것 또한 인력난으로 10명 또는 12명이 있으면 많이 있는 겁니다. 이 중에 외진 인솔 근무 취침을 제외하면은 소대장은 한두 명, 분대장은 7, 8명이 224명의 훈련병을 맡아야 하고 특히 입영 주차에는 이 인원들 모두 신체 사이즈 조사, 보급품 지급, 사이즈 교체, 누락품 조사 및 지급, 배식 등을 해야 되고 입영 후 10일간은 자체 격리를 진행하는 동안 중대 복도로 불러서 식사 추진하고 자체 제작한 배식 따위로 생활마다 돌면서 배식들을 진행하고 배식 한번 하면 최소 1시간에서 1시간 30분이 걸리고 중간에 반찬이 부족하면 소대장, 분대장들은 또 라면으로 때우고 본인들 먹을 분량 하루 종일 생활관에서 가만히 있는 훈련병들에게 다 양보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미안하다고 하면서 취사장에 남는 증식이라도 갖다주고 그렇게 해도 당연히 설문에는 반찬이 부족하다, 맞대가리가 없다 불평만 나오고 당연히 책임은 훈련부사관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간부들이 군이 좋아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사실은 간부들이 군이 좋아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나이도 먹고 나가서 하는 게 두려운 사람들만 남았어 지금. 자, 이렇게 가면 또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렇게 가면 계속 열정이 떨어질 거고 이 인간 간의 그 관계를 무시하게 될 겁니다. 정도 없고 질리고 사람한테 질리고 이 교육생들한테 질리고 마음도 안 가고 아마 벌써 그렇게 쓸 거예요. 벌써 이미 왔을 거야. 얘네들한테 정도 없어. 얘네들이 아프든 말든 그냥 서류적으로 너 병원 가. 뭐 군의관한테 가. 아파? 병원 가. 아파? 뭐 나가. 뭐 현보심 알아서 해. 자, 이렇게 사람한테 질려버리고 간부들이 이제 무관심하게 될 겁니다. 무관심하고 질리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 군대는 그냥 이미 무너졌지만 더 무너질 겁니다. 이미 질렸어요 간부들 다. 20년만 되면 어떻게든 전역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이제 명예전역하려고 다 지원하고 간부들 다 지금 전역 보고 있습니다. 취업도 알아보고. 간부들이 사람한테 질렸다. 사람한테 질린 상황이 됐다. 거기다가 상급자한테까지 질려버린 상황까지 왔다. 상급자가 내 편도 안 들어주고 오직 병사와 민원에만 신경 쓰고 현역 간부들한테 어떻게든 징계하려고 그러고 열정 있는 사람들한테 징계하고 괴롭히는 이 조직이 과연 누가 군대에 남아있느냐, 과연 누가 군으로 남아있겠느냐. 다 남한다. 다 나가려고 한다. 그러다 훈련부사관 끝나면 또 야전으로 가야 되죠. 야전으로 넘어가면 자기가 또 추특기 안 한지 오래됐으니까 또 외톨이 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또 전역을 준비하겠죠. 그러니까 훈련부사관은 지금 지원도 많이 안 합니다. 옛날에는 훈련부사관 지원하면은 뭐 장기도 되고 진급도 되고 부사관들의 최고의 명예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훈련부사관은 아무도 안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돼? 훈련부사관 자체적으로 자질이 떨어진 사람들이 오게 된다. 왜냐? 어떻게든 훈련부사관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또 훈련부사관의 질이 낮아져? 신교대의 질이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악순환이 너무 심각한 상황이다. 뭐 조폭인지 모르겠는데 전신에 타투한 이 친구가 입영 당일날 금반지 금목걸이 금팔찌를 두르고 입대한 놈이 있었는데 집에 보내달라고 난동을 부렸고 군사경찰이 왔는데도 잡아가는 것 아니라 몇 시간 동안 복도에서 어르고 달리며 설득하고 그렇게 또 훈련을 시키죠.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그 부대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훈련병은 탈영을 해도 상감 모욕을 해도 군사경찰이 출동하면 어르고 달래서 무마하기 급급합니다. 외출 복귀간 담배, 라이터, 예비폰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서 10번 이상 절대 가지고 오지 말라고 교육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위반한 것도 또 인지시키고 회수하고 폐기해야 되는데 또 거기다 개인 돈 주고 산 거니까 그냥 다시 돌려주라고 하고 지휘부에서는 얘기한다. 절대 가지고 오지 말라고 지시를 해놓고 이를 정면에도 위반했음에도 돌려주라고 한다.
씨 말을 하지 말던가. 훈련병이 술을 가지고 와도 그거 보관했다가 돌려줘야 됩니까? 에? 이것이 바로 육군훈련소 어린이집입니다. 자, 훈련부사관 독하다 독해. 이런데도 군생활을 해? 자, 학군단, 부사관, 삼사관학교, 육사, 너네들이 지원하는 부대에 너네들한테 오는 부대들이, 부대의 병사들이 이렇게 온다. 이렇게 와. 얘들아, 너희들이 만날 병사들이 이래. 물론 나중에 뒤에도 나오겠지만 잘 생각해라.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다. 오늘도 삼사관학교 모 분께서 삼사관학교 홍보 관련해서 캡틴 임상훈께서 많이 도와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대놓고 말씀드렸습니다. 전 올해요 삼사관학교 폐교 수순까지 만들 겁니다. 삼사관학교 개 미달라고 폐교 수순까지 가게 만들 겁니다. 그래야 우리 군대 바뀔까요? 학군단은 전 올해 미달라는 게 목표고요. K군대 다 미달라게 만드는 것이 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올해 절대 홍보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고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자, 부대관리, 요즘 간부들이 많은 현타를 느끼고 있다. 전역을 결심하게 되는 중에 하나다. 사진은 독신자 수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사진이 좀 이게 독신자 수인지 아닌지 제가 좀 아리까리해가지고 넣지 않았어요. 자, 근데 이제 이 부대는 독신 숙소를 특정 간부들을 뽑아가지고 부사관들이 벽지 붙이고 페인트도 칠하고 벽면에 바닥 다 뜯어가지고 타일도 새로 깔고 야 너 목공할 줄 알아? 나무도 재단해가지고 목공도 하고 이제 인테리어를 훈련 부사관들한테 시키고 있다. 뭐 교육 훈련하고 부대 관리 해야 되는 부사관들한테 이런 일을 시키고 있고 이게 우리 군대가 부사관들 어떻게 바라본다? 딱 시정 잡배. 이제 뭐랄까 시정 잡배가 아니라 이제 잡부. 우리 부사관들을 뭘로 본다? 잡부 수준으로 보는 우리 K군대가 너무너무 화가 난다. 또 이제 훈련병 관리해야 되는데 또 소대장 행정보호관 다 불려나가고 야 또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이거를 또 전문가 수준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이것을 또 전문가 수준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게 너무나 또 안타깝다. 시키니까 또 잘하네 우리 부사관들. 운영비가 없어서 외상을 하거나 자비로 페인트와 자재를 사서 임무 수행하는 간부들도 있다. 2-3층 외벽 도색을 하는데도 어떠한 안전장비도 없이 지급되지도 않고 이렇게 막 떨어져서 다치거나 죽어도 지휘부에서는 아무도 책임을 안 질 거다. 그냥 떨어진 놈이 바보고 병신이다. 페인트 롤러에 장대를 피스받고 테이프 감아서 연결해서 위아래로 난간에 몸을 기댄 채 혹은 사다리 맨 위에 기어 올라가서 위를 바라보고 떨어지는 페인트 얼굴을 맞아가며 어떠한 장비도 없이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보호관은 정원관리사도 아니고 훈련소장 연대장 관심상이라며 나뭇가지 모양 좌우대칭이 맞는지 어떻게 잘라 예쁜 모양이 나오는지 톱과 나무 가위를 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이런 거 보면서. 근데 이거는 지휘관도 문제지만 주임원사님들도 문제야. 주임원사 형님들도 문제야. 지휘관이 시키면 이건 우리 부사관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건 우리 부사관들이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업체를 불러야 되는 거지 우리 부사관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주임원사가 얘기할 수 있어야지. 응? 당신들 주임원사들이 후배들을 이렇게 잡부로 만드는 거야. 주임원사가 여단장님, 연대장님, 훈련소장님, 저희 부사관들은 훈련하고 부대관리도 하지만 이런 건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거는 간부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를 하셔서 하는 게 맞지 간부들이 이것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야지. 물론 부대관리 할 수 있습니다. 나뭇가지 치는 거 할 수 있어요. 뭐 잡부 제거하는 거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부대관리 할 수 있어요. 근데 주임원사분께서 먼저 할 거 안 할 거 구분을 해서 후배들 길을 살려줘야죠. 시키면 다 합니까? 시키면 다 해요? 이거 또 어디 가서 말만 하면 운영비가 없으니까 또 어디 가서 외상하고 또 어디서 돈 구해오고 형님 형님 하면서 페인트 빌려오고 어디 가서 나무 빌려오고 야 어디서 구했냐 저기서 구해왔습니다 주소 왔습니다. 부사관들이 무슨 뭐 어디 거지들입니까? 어디 가서 페인트 얻어오고 나무 얻어오고 외상 지면서 이렇게 합니까? 주임원사님들이 막아줬어야죠. 주임원사님들이 편 들어줬어야죠. 후배들을 위해서. 이런 것도 주임원사님들 진짜 잘못된 거예요. 물론 지휘관들이 개념 없이 지시하니까 할 수밖에 없다. 지휘관들도 잘못된 거죠. 지휘관들도 시켜야 될 것과 시키지 말아야 될 것을 시대가 변했잖아. 옛날에나 간부들 벽돌 주워다가 건물도 짓던 시대예요. 옛날에는 시설부대 간부들이 공병 부사관들 병사들이 벽돌 주워다가 건물 짓고 막 시멘트 비벼다가 뭐 탄약고 만들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아니면은 창고들 만들고 벽돌 주워다가 시멘트 비벼서 그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다고.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 다르다고요. 지금은 그러면 안 되지. 사람도 없는데 지금 사람 한 명 한 명이 소중하잖아. 근데 왜 이렇게 우리 부사관들을 잡부 부려먹듯이 부려먹냐고. 그럼 최소한 주임원사분께서 막아줘야지. 주임원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야죠. 먼저 아 연대장님 이거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시설비를 투자해서 해야 됩니다. 우린 간부들은 이런 거 할 수 없습니다라고 먼저 얘기해주고 우리는 교육훈련의 전문가입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지휘관을 시키면 예스 yes,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맞냐 이거예요.
민원 예방 교육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전 11년에 임관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교육인데 올해 육군훈련소에 민원 예방 교육을 했습니다. 타이틀부터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열애자 명단까지 체크하면서 무조건 들으라고 하기에 참석해서 무슨 개소리 하는가 들어봤는데요. 도입부에 우리는 민원 업무의 최일선의 사람들이다 라는 미친 소리를 듣고 그냥 폰권에서 웹툰 보느라 그 위의 내용을 못 들었습니다. 임무 수행을 하다 보면은 정말 극성인 부모와 민원인들 종종 상대하게 됩니다. 이때 전부터 정신적 질환이 있음에도 가정에서 정신과 진료를 못 받게 해놓고 군대 와서 힘들어지면 군대에서 괴롭힘 당하는 거 아니냐, 이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자기 자식이 정신적 질환이 있는지도 몰랐던 부모들, 입대 후 양성 혹은 밀접 접촉으로 인해서 격리 때문에 단체 사진이나 개인 촬영 사진을 못했다는 이유로 이런 걸 알려줘도 핸드폰으로도 찍어서 보내달라는 요구가 부모들, 병영생활관 동기와 말장난치다가 멍이 들었는데, 본인이 담당 소대장에게 말하지 않은 부분을 군에서 폭행해놓고 은폐한 게 아니냐며 의심부터 하고 따지는 부모들, 새벽 한두 시에 전화해서 아들 목소리가 듣고 싶다고, 얼굴이 보고 싶다고 사진, 영상 통화를 요구하거나 일주일에 네다섯 번씩 전화해서 아들이 오늘은 잘 있는지 물어보는 부모들, 이거를 다 받아주라는 겁니다. 어디서? 민원 예방 교육에서. 모 연대는 훈련병이 입영하면 소대장은 소대원 모든 부모들에게 전화를 해서 안부 인사를 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소대원이 80명인데 내 전화번호는 개인정보인데 전화 한번 시작하면 번호가 노출돼서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는 부모들이 분명히 있고, 쏟아지는 업무도 하기 바빠 죽겠는데 또 도색하고 실내 인테리어하고 페인트 칠하고 나무 자르고 하는데 정신없어 죽겠는데 전화가 불통이다. 말로만 한다고 보고하고 당연히 안 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 자체가 정말 답이 안 나온다. 이런 거 하려면 차라리 민원 담당 부사관을 뽑아주던가, 중대별로 민원 담당하는 병사나 부사관을 뽑아주던가, 아니면 핸드폰이라도 사주던가. 왜 간부들이 개인폰으로 개인이 통화료까지 내가면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죠? 적당히 해야지. 물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할 수 있고, 물론 이 정도 우리가 부대원들 위해서 할 수 있지만, 내가 자의에 의해서 하는 것과 타의에 의해서 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하려면 뭐 부대 공용폰을 사주던가, 하려면 담당관을 잘 뽑아주던가, 민원 담당관을, 군무원을 뽑아. 차라리 그 친구 돌아다니면 사진도 찍고 민원을 담당하는 친구들이 하라고. 근데 이것은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훈련을 하라는 거야, 민원을 담당하라는 거야. 이렇게 간부들이 많은 현타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언급하려면 한두 곳도 없지만 훈련 부사관 사이에서 육군 훈련소만 피하면 된다는 인식이 생긴 것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이 이러한 내용들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부모야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휘관이 이렇게 간부들에게 이런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런 것을 당연하게 지시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